배달업계 끝물 신호가 왔다. 우버그룹 일대주주 소프트뱅크가 우버 주식 전량 처분함. 돈 냄새 잘 맡기로 소문난 손정희가 손털었으니 이제 끝물.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뭔 말이야? 배달업계랑 우버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 같은 사람 있네. 우버이츠라고 쿠팡이츠 원조 있는데 이 회사가 배달업계에선 1위 하는 곳임. 우리나라 배민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다른 나라 이야기인데 뭘 그게 우리나라까지 뭐 영향이 갈 것처럼 얘기를 해? TMI, TMI. 씨발. 이런 멍텅구리 같은 글 보면 참 재밌어. 나 시력 0.4 했는데 1.0됨. 계속 안경 끼고 다녔더니 안 보이는 게 익숙해져서 흐릿한 글을 읽으면 대충 뭔 내용인지 유추가 됐어. 시력판도 유추해서 읽었음. 그랬더니 1.0 나왔음. 아, 저거의 모양이 약간 이거일 것이다. 근데 뇌를 더 쓰잖아. 더 불편하지 않을까? 이 가능은 해. 가능은 한 이야기야. 어? 흐릿한 저 글씨가 대충 뭔지 때려 맞히는 건 가능한데 뇌가 너무 피곤하지. 추리 시력. 시금치 가격 크나? 만 원? 야 진짜 금치다 금치. 맞아 이거? 너무 비싸다.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 지랄한다. 바로 내가 그 논리 깨줄게. 지금껏 수많은 가설이 논의됐지만 달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확실한 답을 내놓은 과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거 나중에 미스테리로 옮겨놓는 게 어때? 어, 미스테리로 옮겨놔라. 정유 코너에서 조문하는 비건. 일마들 특징은 되게 그 자기들이 이제 도덕적으로 좀 뭔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난 솔직히 이런 새끼들이 왜 나온 줄 알아? PC주의, 뭐 비건, 어? 페미니즘 이런 새끼들이 왜 나온 줄 알아? 먹고 살만하니까 나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먹고 살기 좋아져서 이제 굶어뒤질 일은 없어서 그러다 보니 족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어? 그렇지 않아? 페미니즘도 마찬가지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진짜 전쟁 나고 진짜 힘들었을 그 시기에도 애 낳고 할 거 다 하고 살았거든. 풀만 쳐먹었는데 저덩 치면 아프리카 기아 문제 해결된다 코끼리년.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남이 먹는 것까지도 저렇게까지 하는 건 좀 에바 같아. 차라리 비건을 알리려면 어? 뭐 콩고기라든지 뭐 이런 뭐 어? 대체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 곤충 뭐 대체 영양소 뭐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뭐 맛있게 먹는다라든지 어? 한껏 차려놓은 그 비건식을 진짜 맛있게 먹고 그걸 리뷰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고기 먹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이 지랄하고 어그로를 존나게 끌고 다닐까? 이분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에. 근데 콩으로 고기를 왜 만드냐고 키읔키읔 고기 못 잃는 거지.
지난 10년간 물 날 리가 없었던 이유. 빗물 잘 빠지게 하수관로 빗물 바지 청소한다. 투표를 잘하니 하수구 하나도 신경 쓰는 시장을 얻었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했었구나. 박원순 서울시장님. 아, 그랬구나. 10년 동안이나? 그랬구나. 가슴이 또 먹먹해지는 글 하나 볼게요. 91년생 올해 32살이다 모태솔로다. 남중 남고 전문 테크 타고 전문대 테크 타고 제철소에서 쇠밥 먹는다. 여사친 한 명도 없었다. 대학생 시절에도 연애를 못해봤다. 태어나서 포항 처음 왔고 연고도 없다. 그래서 술은 늘 직장 아재들이나 형동생하고만 먹었다. 술자리에는 드문드문 생기는데 인터넷 찐따썰처럼 여자가 오면 입이 봉인된다. 나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여자가 있는 자리는 상당히 불편하다. 대학 때부터 그랬다. 나름대로 낚시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외모는 못생겼다. 전체적으로 풍기는 분위기가 그렇다. 어디 촌의 청년회장 같이 생겼다. 올릴 사진도 없어서 SNS도 안 한다. 셀카도 안 찍는다. 셀카 찍은 거 22살 이후로 없었던 것 같다. 10년 동안 낚시 갈 때는 난 운동 가는 시간 빼고는 거의 하루 종일 집에서 플스하거나 책 읽는다. 올 초에 부모 성화로 본가 가서 소개팅을 딱 한 번 해봤다. 내 인생 최악의 경험이 될 줄이야. 난 그 시간이 너무나도 주옥 같았다. 부모님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나 봐. 본가 안 와도 되니 거기서 결혼하라 그러더라. 여기다가 대출로 구축 아파트에서 차 사놓은 이유로 더 심해졌다. 내 본심을 이야기하면 부모는 분명 상처받을 것이다. 인생의 활력이 전성기인 10대 20대 단 한 명의 이성의 손조차도 잡아본 적 없는, 이성과의 아무런 시그널이 없는, 결혼 준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삶을 살았던 나에게 결혼이라니. 이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모님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 일생토록 없었지만 혹시나 나에게 먼저 다가온 이성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호구로 보이거나 이용하기 위해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유 없는 어떤 유혹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모쏠이라고 하면 어? 진짜? 라는 반응이 아니라 이제 여자만 얻으면 되네, 아 얼른 만들면 되지 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 미묘한 차이는 누가 봐도 그럴 것 같긴 했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 나오는 것이다. 쉬는 날인데 날이나 치러 가야겠다. 미래를 보았습니다. 뭔 게임이야 이거? 어여여여여 뭐야 이거? 게임 기술이야? 솜사탕 기계 처음 만진 아저씨. 아 이게 기술 필요하구나. 야 이게 맞아? 지가 다 처먹는. 위생적으로 좀 좋아 보이진 않네. 기겁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지폐 만지는 손으로
지폐가 사람 똥구멍보다 더 더럽대. 그거 알아요? 그래서 맛있었구나. 할머니 손맛 느껴져서 괜찮. 존나 재밌어 보이는 물놀이 아이템. 아, 잡고 가는 거야? 잡기만 하면 되는 거야? 괜찮다. 사고 날 위험도 없겠네. 위로 올라가는 버튼 같은 거딱 저기 해주면은, 그지? 숨 찾을 때딱 그거 눌러주면 이제 위로 확 솟아버리면 되잖아. 인정? 100km 이상 착용 금지라고? 100km한테 밟혀볼래, 너? 어? 이게 깐족거리냐? 씨발로마. 어? 100km 처음 보냐? 개새끼야? 이 새끼들은 뭐만 했다 하면 뚱뚱하다고 존나 놀려, 사람을. 발작 할 수밖에 없지. 디시인이 비교한 모든 마트 치킨들. 아, 이제 이마트고 어디고 이제 막 당당 치킨의 그 저기 어? 신드롬으로 인해서 이제 막 여기저기 팍 생기는 거야. 우리만 놓았지 뭐. 어? 좋다. 아이돌 셀카의 비밀. 야, 이게 다 와꾸들이 되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예상한 그 이미지대로 사진이 찍히는구나. 지린다. 후면 카메라로 찍는데 우리는 자기 얼굴 모니터링 하면서 이렇게 해야 조금 바꾸는데 확실히 이 일마들은 카메라 앞에서 그 카메라 적을 많이 하니까. 야, 부럽다. 이들이 참. 근데 얘 일마들 다 저기 받아요. 그 관리 다 받아요. 피부과에다가 뭐 여기저기 그냥 싹다 받아 관리를 받잖아. 미용실에다가. 랄프야 자지 마. 너 지금 방금 잠들었 자제. 방금 하면서 약간 좀 코고는 소리 들렸는데? 어. 감기 기운 들어가네. 아, 감기 기운 있어? 형이 너무 에어컨 세게 트나? 아니, 춥지 않네. 긴 팔을 입어. 아, 안 춥다니까요. 괜찮아? 예. 어.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천연마개 가격. 또 여혐 자료가 되려나? 천연막 재생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40에서 50, 30에서 50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아하. 천연막 복원 수술은 그거랑 달라. 그 질압을 늘려준 그 질압을 이렇게 좀 높여주는 그 수술이랑은 좀 달라. 천연막 재생 수술은 진짜 이제 좀뭐 배우자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아니 근데 좋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전거 타고 그러다가 파열됐어. 근데 난 진짜 혼전순결을 지키고 싶은데 그런 어떤 스토리? 그런 스토리가 있다면 그런 스토리가 있다면은 이런 수술을 받는 것도 그 사람들에겐 굉장히 좋은 그런 거 아닐까?
사탕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중 파악은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인 거고, 그런 케이스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지. 아니면 혹은 일단 좀뭐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라든지, 대부분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 아가 폭격기 자전거 디귿디귿. 세 가지가 있어. 이제 천혜막 재생술 있고, 이제 이쁜이 수술 있고, 이쁜이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좀그 아기 코끼리 덤버 같이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만져서 이렇게 좀 이쁜 모양을 잡아주는 거. 그리고 이제 저 그만하자 이런 얘기하는 게뭐 내가 뭐아 내가 예전에 산부인과 그 의사였거든요, 제가. 네. 제가 이제 의사 이제 그 인턴 과정 거치다가 나중에 방송 이제 데뷔했기 때문에.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덤보라는 말이 뭐가요? 좀 너무 여성분도 좀 기분 나쁘셨어요? 이게 좀 약간 아 요즘 좀 조심해야 되는 때라서 남자분들 이제 좀 그랬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 불곡이라는 말은 더 천박한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멘조가 또 뵐게. 예. 자기 전에 들렸습니다. 광양 불곡이요? 예. 그렇군요. 예. 꽃잎이 좋겠네, 꽃잎. 네. 꽃잎. 일주일 만에 30만 마리가 팔렸었다는 당당치킨이 굳이 안 보겠습니다. 아, 뭐야? 채팅창 더럽죠? 죄송해요. 제 의지가 아닌데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이 좀 불편하게끔 만드는 예 저런 채팅이 참 저도 좀 안타깝네요. 예, 저들은 또 저를 탓할 거예요. 급이 급편이니 뭐니 하면서. 하지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우리 코순이들. 예. 장원영 실물로 체감되는 미친 비율. 와, 바비 인형 그 자체네. 몇 등신이야 이게 지금? 와. 난이 비율도 좋더라. 핵폭탄 모음집임? 저 때랑 머리살 똑같네, 나? 아, 2년 전이야. 시간 참 빠르다.
버스 내에서 이런 요구가 온다면 여러분은 저기요 네? 여기 자리 났는데 일행 좀 함께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와 이거 비켜줍니까 여러분들? 바로 에어팟 끼고 자는 척함. 아 비켜줘요? 나였으면 눈 깔고 그 자리에서 벨 누르고 내림. 아니? 나는 아 어차피 내릴 거였어요 하면서 내릴 것도 아니면서 아 어차피 저 이번에서 내려요 하면서 여유로운 척 하면서 자리 비켜주면서 내 행선지도 아닌 곳에서 내릴걸? 그게 나야. 디즈니 OTT 플랫폼이 넷플릭스 역전한다고. 컨텐츠가 아무래도 좀 디즈니가 훨씬 더 많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블 원툴이긴 해. 그 디즈니가 3분기 디즈니 플러스가 1,440만 명의 추가 가입자를 얻으면서 넷플릭스를 추월한다. 디즈니는 다 좋은데 배속이 없다고. 아하 그래? 느닷없이 기사 아저씨 뺨 때리더니 고함 질렀다고. 버스에서 어떤 여자가 왜 때렸디요? 분을 못 삭힌 듯 기사 머리를 당기더니 빈자리에서 쌈배 태우고 입건됐다고. 20대 여자였다는데? 라이터 집어던지고 뭐 버스 안에서 난동 부렸나봐. 화곡동도 어떻게 보면 참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곳이야. 화곡동도 을신년스러워. 화곡동 가보면 내가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 연예계에서 계속 이렇게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군요. 박나래 씨, 또 유재석, 싸이, 위너 김진우, 오마이걸 아린, 야 박진영, 배우 박진영, 우영우, 광태호, 멋지다, 멋져 멋져, 진짜. 이것이 진짜 선한 영향력이지. 코트는 청라 다크나이트는 정체를 밝히지 않고 선행을 베풀지. 재산이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1억 이상 기부했을 것으로 추정. 역시 나만의 연예인. 청라 어린이집의 주인이자 수호하는 자 어둠의 기사 윤태. 아 이제 나 이제 팬들이 좀 너무 좀 무서워. 이제 광기에 물들은 이 모습들 보면은 이게 진짜 아 그러니까 웃기긴 웃기거든. 내 팬들이 콧박이들 웃기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근데 이제 드립력이 좋긴 잘 쳐. 잘 치는데 이제 좀 뭔가 아씨 가끔씩 좀 무서워.
다시 태어난다면 오타니 vs 차은우? 이거는 오타니 아니야? 어? 업적 자체가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뭐 솔직히 연예계 쪽 자체를 내가 뭐 폄하하거나 좀 더 낮게 보거나 딴따라로 보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 근데 이 스포츠 스타와 이게 지금 한 분야의 정점 아니야? 지금 오타니는? 맞지? 베이브루스 기록을 깨버린 백몇 년 만에 그것도 동아시아권에 메이저리그에서 날고기고 한다는 그 무수히 많은 야구 선수들 사이에서 메이저리그에서 그러니까 손흥민 정도가 아니야. 난 다크나이트 윤태훈. 손흥민 정도가 아니라 이 그거래. 그냥 저 완전 메시급이래. 그 정도래 지금. 역대 아시아 운동 선수급 연봉 탑급이래. 근데 외모도 미쳤어. 그냥 만화 찍고 나왔어 그냥. 야구를 잘 몰라. 근데 오타니가 대단한 그 저기래. 완전 그냥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완전 역대급 레전드를 쓰고 있대. 야구계에서 야구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야.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타자랑 투수 다 가능하대잖아. 전천후야. 근데 외모까지 진짜 육각형 다 찍어버린 거야. 야신이래 야신. 왜 이렇게 빨아재끼냐고? 아니 그만한 업적이라니까? 우리나라에 손흥민 있다면은 일본에는 오타니가 있어. 오타니 바이럴이 아니라 진짜로. 나 야구 안 본다니까. 육각형에 가까운 정말 수컷 그 자체라고 생각해. 근데 또 이렇게 또 차은우를 보면은 그러니까 차은우가 오타니랑 비교 대상이 될 만큼 차은우의 외모 자체가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만큼 외모 원툴이 아니라 외모로 정점을 찍어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오타니로 살고 싶어요? 차은우로 살고 싶어요? 그치 오타니는 본업도 잘하고 근데 약간 호불호가 좀 있네. 차은우도 오타니를 고른다고. 그냥 윤태훈 할게요. 차은우 탈모다. 나 내 생각은 어떠냐고? 난 윤태훈으로 계속 살고 싶어. 난 나로 살고 싶은데? 왜? 왜 굳이? 왜 굳이라니? 난 이런 거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 안 해. 왠지 알아? 난 날 가졌거든. 난 날 가졌기 때문에. MCU 새로운 물론 이 아저씨가 연기가 지리긴 해. 부배에서 정말 연기 지렸지.
근데 야, 휘발유 가격 미쳤다. 1300원대가 있다고? 인동휴에서 황상동 양 셀프주. 야, 무슨 1400원대가 있다고? 참기름 가격이야? 아, 참기름 가격이야? 아, 그래? 진짜 많이 싸졌구나. 더 내려가야 돼. 진짜. 야, 20년 전 서울 추억이다, 추억. 이때 나는 서울 땅 몇 번 못 밟아봤던 시절인데. 그래도 중학교 때 아빠가 나 데리고 동대문이랑 이런 데 데리고 갔던 거 기억나네. 추억이다. 저때 행복했을 때 아니었음? 아니야. 근데 그건 꼭 아니야 또. 저때도 이때도 이때 나름대로의 또 그런 불편함들이 또 있었어. 그냥 추억은 미화되는 거야 원래. 추억 보정. 좋아진 것도 되게 많아. 아, 공중전화가 참 인상 깊네. 우리 때는 그게 있었죠. 전화카드. 카드에다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전화카드. 3,000원 내지 5,000원. 8,000원. 이렇게 딱 그거 항상 넣어놨어야 됐어. 지갑에 항상 그거 넣어놓고 이거저거 막 쑤셔놓고. 전화카드. 용산이구만. 롯데리아 서울역. 야, 추억이다 추억 진짜. 신촌. 아, 지금이 더 낫긴 해. 더 많이 발전해갖고. 팩트야 그거는. 지금 훨씬 더 편한 세상이야. 우리나라 이제 내노라는 그 예능 MC들 1회 출연료 고정 프로그램 하나면은 1년에 10억을 번다고? 독보적인 유재석. 이미지도 가장 좋고 구설수가 아예 없는 무결점 연예인이 유재석 아니야. 그나마 있다 그래도 태도 논란이었던 주머니 손 놓고 이러면서 껌 씹으면서. 아, 껌은 아니었다. 아무튼 주머니 손 놓고 건방졌던 그 시절. 근데 그것조차도 뭔가 스토리텔링이 됐던. 갈비는? 돈 진짜 많이 버네. 안정환 그 MC로서 파워 있지. 가장 성공한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스타 출신
강호동 아저씨 다음이 안정환 아저씨 아닌가? 서장훈 아저씨가 좀 더 위에 일려나? 어. 희한하네. 아니 그나저나 밥 언제 와랄표야? 아 제일 처음에 70분 지켰거든요. 70분 지켰었는데 지금 몇 분 남았어? 18분이요. 18분 남았대. 압수수색 했는데 경찰이 집에서 이거 옮기다가 깨먹어버렸대. 도자기 소장자가 항의했는데 경찰은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로 나왔대. 법원에서 경찰 고흥군 과실은 인정을 했는데 책임비는 2,000만 원밖에 안 줬다고. 야. 취급 방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무슨 이따위 법이 있냐? 야 씨발 이거 좀 그렇다. 요즘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이 나이대가 30대로 떨어졌다고? 경비원이다 정년 75세까지 보호장이다 나 32살인데 아파트 소장이 진짜 자식 같아서 그런데 그만두고 자격증 따라고 하더라. 근데 난 귀찮다. 정규직이라서 자르지도 못한다. 하루 6시간 근무하고 근무 4대 보험 제하고 나면은 120만원밖에 못 번다. 근데 별다르게 할 것이 없어.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심심하더라. 월차 1년에 최고 22개까지 쓸 수 있음. 나는 14개 쓸 수 있음. 올해 9월달 뉴욕 왕복 39만원 뜬 거로 미국 다 또 다녀왔다. 아 이렇게 120만원으로 돈 벌어갖고 한 번씩 이제 해외여행 다닌다.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외국만 12번 다녀왔다. 돈 조금 받고 일 편한 게 장땡이다. 아둥바둥 살면서 살 바에 이게 낫다. 한 달에 25만 저축해서 매년 두 차례 해외여행 다닌다. 진짜 비수기는 비행기처럼 한 거 엄청 나온다. 행복하게 살아라. 야 닭이 존나 간지나게 생겼다. 뭐 벤타블렛 닭이야 뭐 존나 멋있다. 오골계랑은 뭔가 좀 간지 자체가 다른데? 야 키워도 되겠다. 개멋있게 생겼는데? 야, 멋있다. 닭도 여러 종류가 있구나. 관상용 닭이라는 게 있나? 오 되게 멋있는데? 벼슬도 검은색이야. 완전 올블랙이야. 멋있게 생겼다. 혀랑 이런 모든 그 뭐 내장도 다 검은. 알도 검은색이야? 병아리도 검은색이라고? 야 간지를 위해 태어난 닭인데? 족간지인데 이거? 얘네들 이름이 얘네들은 저 또 튀기면은 그래도 검은색이야. 다 완전 오골개네. 카당나스라는 애래. 카당나스 이름도 족간지다. 카당나스래. 멋있다. 인도의 그 흑개라 그러네. 몸, 부리, 깃털, 뼈, 내장 모든 게 검은색. 와우. 고단백,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맛도 좋대. 흑인 귀신. 흑인 귀신이 병든다 그게 빙의함절이던데. 닭다리의 흑형이네. 멋있다. 족간지다 진짜.
초등학생 5학년짜리 애가 유튜브에서 야한 거 봤다 그랬는데 엄마가 정 떨어져가지고 애를 더 이상 키우고 싶지가 않다고 토로했다고 그것도 방송에 나와갖고 이런 거 보고 나서 왜 봤냐고 물어보니까 틱톡에 나와가지고 이거 계속 알고리즘 타고 들어가서 보게 됐다 그래서 아들한테 기분 좋았니? 근데 아무 느낌 안 들었다고 하더라며 그냥 계속 봤는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고 남편은 아 얘가 그런 거 볼 수도 있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왜 그래? 근데 아직 몽정도 시작 안 했어 몽정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는 애야 이러면서 남편의 반응에 분노했다고 나는 아이를 파양하고 싶다 양육 포기각서를 쓰고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싶다며 야 야, 어떻게 이런 그 오은영 박사님이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키우면서 그동안 스트레스가 좀 이미 각 잡고 있었는데 핑계거리 찾은 거야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애 성교육을 제대로 해야지 애를 왜 버릴 생각을 하냐 라면서 다른 데서 이제 이 아줌마를 이제 저기 했는데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오 나 왜 이렇게 성대모사 잘해? 아이의 음란물 시청을 알게 된 그 순간 때부터 대화를 해야 한다며 자녀가 음란물에 과하게 몰입한 경우 부모와 동반 시청자도 필요해요 아 잘 못한다 씨발 음란물 교육의 핵심은 왜곡된 성욕 성인식 싸질렀다고 다 부모는 아닌 듯 아, 씨, 애 상처받겠다 에휴. 한동훈 검사 검찰 수사 범위 복원 검수완박 무력화 와 잘됐다 난 차라리 검찰이나 경찰보다 경찰이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 안 해. 난 아싸리 검찰이 낫다고 봐. 검수완박이니 뭐니 해가지고 경찰들 아 아니야 아니야 경찰들이 하는 것보다는 검찰이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 진짜로. 검수완박 무력화시키겠다 라는 거 아니야? 그 말 그 뜻 아니야? 나는 경찰보다 검찰이 나아 맞잖아 그 뜻은 맞잖아 괜히 시비여 난 경찰이 경찰보다는 검찰이 낫다고 본다 아이돌 외모 좀 볼래요? 콩언니가 또 아이돌 겁나 좋아하는 애거든요 얘가 쓱 볼까? 웬디부터? 웬디가 그렇게 착하다면서요? 인성이 바르기로 유명하고 팬들한테 엄청 잘하기로 유명하다고 르세라핌 카즈아? 뭐 철권 캐릭터 이름 같네 르세라핌은 너 도저히 모르겠다 르세라핌 여자 아이돌들은 확실히 이렇게 듀 하고 찍는 이 표정을 많이 하네 듀 에스파 카리나
미쳤다. 뭔 디즈니 캐릭터 같네. 보정이 물론 들어갔겠지만은, 야, 이거 컴퓨터 그래픽 같다. 어떻게 얼굴 대칭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 돌았다리. 어, 이 사진 보고 처음으로 느꼈어. 졸라 이쁘다는 걸. 어. 와, 쌩얼도 진짜 이쁘구나. 난 이제 느꼈다. 헤, 코 각도 봐. 말도 안 되네. 야, 레전드다. 원래 개보는 그거 아니었어? 레드벨벳 아이린? 근데 너무 옛날인가? 트와이스 사나. 우리가 방송에서 보던 모습은 아닌데? 허. 아, 아이린 나오네. 아, 쌩얼이야. 어, 나이도 있고 하니까. 비비면서 오고. 카페 올라온 글인데 도와주세요 게시판에. 이 우리 카페 그 도와주세요 게시판 같은 경우는 진짜 인생의 큰 고비, 사건 사고 관련 해가지고 진짜로 이 저 어떤 심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올리는 글인데, 블랙박스에 어 바이크가 뒤에서 뒷박 놓고 튀었대잖아. 이게 뒷불박 화면인 것 같은데, 그지? 어, 오네 쓰고. 어, 요 어이구, 이렇게. 아유, 이러고 간 거야? 예. 너 이거 봤어? 아니요. 근데 뭘 얘야? 예? 이러고 간 거라고 물어본 거야, 이거. 아, 저한테 밥 온 거야, 라고. 아. 저거 버스 전용 차로 타고 옴. 야, 저거? 이 바이크는 뭐야? 이거 애매기 아니냐, 애매기? MSX? 맞지? 애매기 같은데? 어. 야, 근데 이거. 아니야. 딸배 아니야. 왜냐면, 딸통이 없잖아. 그래, 누가 MSX로 배달을 하냐? 이거 나 악플 왜 못 봤지? 내비보다 그랬나? 어, 내비 봤나 보네. 한눈 팔았네. 한눈 팔았어. 아니, 우리나라 우리 그 저 카페 회원이 겪은 일이야. 아니, 저기 트럭 아저씨한테 물어보지. 혹시 찍었냐고. 야, 이게 웬일이냐? 식사 가까이. 이것만 보고. 야, 신호대기 정차 중인데 갑자기 뒤에서 뜬금없이 쿵 박더라고요. 주저도 안 하고 도주해 버렸다고. 얘 잡히면은 큰일 날 걸? 뺑소니야 이거, 그지? 사고 내고 나서 그 저. 책임 안 지고 가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그 저 사고 이후 그 수습 안 하고 간 거? 사고 뭐 사고 처리 보시기. 어, 그거 저기 뺑소니는 아니고 그거야. 물피도주 맞나? 아, 사고 후 미조치. 맞아, 사고 후 미조치야. 거기다가 지금 버스 전용차로 타고 있다가 일만은 이렇게 왔네. 어,
몇 번 해본 놈이 3차선 끝머리로 필사적으로 도망가서 QHD 화질인데도 번호판도 안 보였다고. 경찰 연락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겠죠? 야, 이거 당한 사람 지금 있어? 방송 보고 있나? 야, 이거 진짜 개새끼네. 어? 이거 근데 이 당시 다니던 그 CCTV 뭐 이런 거 찾아보면 걍 나올걸? 시간 문제일 거야 아마. 어. 7877 같다고? 모르겠어. 7877인지 뭔지. 야, 이래서 불박 4K 화질로 써야 되나봐. 그지? 아, 개새끼네. 이런 일이 있었구만. 아무튼 이 정도 급은 돼야 도와주세요 게시판에 올릴 수 있는 거야. 어. 넘어갑시다. 어. 밥 먹자 이제. 밥 먹자. 아니 근데 언제, 야 지금 자료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거 뭐 따라갈 수가 없네. 내가 오늘 많이 했는데도. 어. 아프리카 TV 최대 업적. 아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미쳤다. 제니, 와. 와. 아이, 아, 난 그래도 고릴라가 더 좋아. 존나 엄근진 표정. 킹릴라 강강약각 강강약약의 표본 킹릴라 엄근진 봐. 나 고릴라가 더 좋아. 어. 영장류 최강의 동물.